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하이라이트 해설로 돌아온 고윤서 한상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할 바둑은요, 제29회 LG배 24강과 16강전인데요. 아, 또 LG배, 올해 LG배 핫 인물, 핫 이슈가 되신 한상조 사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또 인사드립네요. 저는 한상조 육단입니다. 오늘은 좀 차분한 해설로 한번 돌아왔습니다. 컨셉을 잡아봤거든요. 아, 바둑인 같은 이제 바둑에 좀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아, 요새 좀 약간 진짜 바둑에 좀 진심이. 아, 폼이 올랐어요? 네. 아, 네, 바둑만 봐도 폼이 오른 것 같다고 느껴졌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이 대국을 한 줄평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종일관 좀 상대방을 좀 몰아쳤기 때문에 약간 폭풍 같은 바둑이었다. 네, 토네이도 같은 바둑이었다. 네. 좀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24강부터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이다 아스시 선수랑 한번 도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첫 대결인데 이제 인터넷에서 몇 번 좀 도본 적은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일본 기사들이 좀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대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와, 확실히 진심이시네요. 근데 상대방이 삼삼, 양삼삼은 보통 안 두는데 둘 거라고 예상했나요? 이제 양삼삼은 사실 거의 뭐 잘 나오지 않는 포석이죠. 하지만 이제 최근 이 상대방의 좀 대국을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 양삼삼을 둘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양삼삼 아니면은 뭔가 그 소목이랑 삼삼이죠. 아무튼 화점은 잘 안 둘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좀 준비를 했는데, 이런 포석이나 실점 같은 포석을 예상을 했다. 그래서 이 포석도 사실은 조금은 벼락치기를 좀 한 포석인데 이제 그래도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그 벼락치기 효과가 있었다, 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마음의 안정을 갖고 시작했다. 네. 초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초반에 나를 자로 두고 눈목자, 아, 삼삼 두면 눈목자는 국룰이죠. 요새는 이제 삼삼에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두면은. 뭐 준비된 것 같이 두어갔고요. 흑이 여기서 손을 뺐는데요. 손 뺀 수는 뭐랄까 예상하셨나요? 보통은 받을 거라고 예상할 것 같은데요. 네, 받는 거를 위주로 예상을 했는데 손 빼는 걸 아예 준비를 하지 않은 건 아닌데 사실은 손 빼고 이쪽을 두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을 두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귀를 바로 붙여가는 게 아니라 뭐 반대쪽을 걸친다거나 아니면 뭐 삼삼을 판다거나 좀 이제 이런 수들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여기 붙인 수는 사실은 이때부터는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 실력이었다.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열 수도 안 돼서 이미 이제 준비한 게 다 사라졌다. 사라졌다. 아니 뭐 바둑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원래 그렇죠.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죠. 네, 실전 보도록 할게요. 실전에 제가 바둑을 보다 보니까 초반부터 꽤 큰 패가 났어요. 원래 보통은 백이 저는 여기를 젖히고 이런 데 붙이고 치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줄 알았는데, 끄는 수를 선택한 건 이쪽으로 빨리 손을 빼고 싶어서인가요? 그쵸. 아무래도 그 이제 백이 아까 보여주신 참고도보다 이제 실전에 되는 진행은 백이 좀 백도를 버리고 약간 두터움을 쌓은 다음에 선수를 뽑는 이제 그런 진행이거든요. 네네. 이제 그래서 선수를 뽑아서 저는 그 실전에 여기 그 화점 밑으로 붙이는 그 수를 좀 두고 싶어서 이제 실전처럼 진행을 했어요. 여기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여기는 희생해주고 너 먹어라 하고 가고 싶었다. 그 자리를 두고 싶어서 계속 처음 이 모양이 나왔을 때부터 그렇게 둬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좀 아무래도 LG배 같은 경우는 제한 시간이 3시간이니까 좀 이제 고민을 충분히 해본 다음에 이제 실전 같은 진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하셨겠네요. 여기서 흑이 그냥 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수는 살짝 아쉬워요. 이거를 하나 해두고. 이 교환은 이 모양에서는 흑이 악수가 아니에요. 심지어 여기 붙이는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교환은 해두는 게 좋았습니다. 근데 뭐 실전에 흑은 안 했고요. 딱 붙여갔어요. 아, 이거 필연된 수순이죠. 이렇게 패가 났는데 여기서 흑이 혹시 어디로 패감 쓸 줄 아셨나요? 이제 저는 실전은 제가 좋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제가 조금 참고도를 그래도 좀 보여드리자면은, 저는 일단은 여기서 흑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패를 거는 것은 이때 사실은 마땅한 패감이 없다고 둘 때 당시에는 생각을 해서 여기서 저는 이런 식으로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 수의 의미는 이렇게 때리고
뭐 딴 데를 두다가 뭐 아니면 예를 들어 두다가 이제 이곳을 때렸을 때 만약에 딴 데를 두고 그때 패를 걸면은 이제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안정감? 이제 흙이 패를 지더라도 네. 여기가 이제 귀가 살아있는 좀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맞죠. 네, 이게 좀 저의 생각이었고 네. 실전에 이렇게 패를 걸어가고 저는 이제 이 수는 조금 실수라고 생각을 했고 맞습니다. 둘 때 당시에는 이렇게 패를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맞아요. 네, 여기서 제가 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아, 저한테요? 네. 아, 네. 네.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곳을 단수를 치고 네. 이렇게 잇고 때리고 패감을 쓰고 여기서 어떻게 받으실 건가요? 말 건가요? 아, 절대 안 받죠. 아, 잠깐만. 받아야 되나? 이걸 근데 이거 다 악수인데 흙이? 받고 때리고 네. 다시 돌아가자니 좀 악수인데. 근데 여기가 제가 계속 연구를 해봤을 네. 때는 백이 여기는 좀 별거 없고 이쪽이 더 크다고 했어요. 네. 저는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때리고. 네, 때리고. 근데 이제 둘 때 당시에는 여기가 네. 몇 점이에요? 일곱 점이잖아요. 아, 그 때리면은 기분이 좀 사실. 근데 이게 너무 맛있지 확실히 않나요? 확실히 좋거든요. 아, 그게 네, 좀 너무 맛있는데 대신에 여긴 안 당했으니까. 아, 그건 맞네요. 네. 아. 그래서 이게 좀 저의 생각이었는데. 네. 그 어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되면은 누가 몇 대 몇 정도로 유리한 것 같으세요? 저는 흙이 한 70%는 나온다 봅니다. 이게 뭔가 예습을 하고는 좀 그 티가 난다. 아니 아니. 아니 저의 네, 네, 실제로는 흙이 한 65% 정도 된다고 아. 하는데 이제 저는 둘 때 당시에는 백이 이렇게 둬서 네. 아무래도 일곱 점을 때려 먹었기 때문에 좀 딱 봤을 때는 백이 괜찮아 보이잖아.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둘려고 당시에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 그랬었다. 네. 왜냐면 이게 실전에는 네. 뭐 제가 인공지능을 보고 직접 두는 게 아니니까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아, 맞아요. 겁나 머리 네. 굴려야 돼요. 아.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의 뭔가 생각을 이렇게 좀 말씀드린 겁니다. 네, 드린 거예요. 네. 제가 본 거에서는요. 여기서 백이 이런 수보단 있고 네. 있고 이런 식으로 백은 흙은 이렇게 날짜 도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솔직히 이 모양은 흙이 좀 잘 된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한 방 맞았으니까. 네, 네. 맞아가지고 흙이 조금은 좋을 수 있는 상황에서 팩감을 잘못 쓰면서 백에가 갑자기 흐름이 확장 넘어갔어요. 이때는 제가 좀 우세하다는 좀 확신은 있었어요. 흙이 여기서 여길 끊어야 될까요? 이쪽을 받아야 될까요? 저도 이걸 봤는데 아, 여기를 네. 이제 날일자를 둬야 된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이렇게 두기에는 쉽지 않다. 네. 네. 왜냐면 이미 약간 네. 패 남아있고 여기도 여기 둘 때 여기 둘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석이 죽거든요. 네. 뭔가 마음이 이미 죽기 때문에 실전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세라고 또 표현을 하죠. 아, 네, 맞습니다. 기세로 상으론 흙은 여기를 둘 수밖에 없었다. 지금 현재는 백이 꽤나 좋은 상황이에요. 네, 이때는 사실 제가 좀 우세하고 바둑도 좀 이제 백이 두텁기 때문에 제가 좀 좋아하는 대로 판이 잘 짜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던 네. 와중 여긴 큰 자리로 가야 되죠. 흙이 찌르고 끊어서 변화를 구해갑니다. 아, 이때 디테일! 이런 게 중요해요. 네, 이런 게 중요하긴 해요. 제가 바둑 보면서 혹시 안 뒀으면 찝으려고 봤는데 역시나 두셨더라고요. 이게 왜 지금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혹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설명해 드려야죠. 이거를 먼저 막고 여기를 막는다면 이 흙이 이쪽으로 이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받아준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냥 맞고 이때 이으면 뭐 이쪽으로 교환도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받으면 그때는 뭐 이거 안 맞고 늘 수도 있기 때문에 늘고 붙여둔서 아주 아름답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맞아요. 맞고 이렇게 막는 게 수순입니다. 최고의 수순으로 가셨어요. 이때는 사실 제가 좀 되게 엄청 잘 두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저가 이번에 좀 세계대회가 아무래도 본선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3시간처럼 좀 긴 바둑을 네. 많이 좀 더 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국내 대회는 3시간처럼 좀 긴 대국은 없고 많이 길어봤자 1시간 정도가 아, 맞죠. 이제 요새는 좀 아무래도 빠르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때부터는 좀 제가 체력적으로 좀 흔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뭔가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제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이 네. 시작한 지 한 1시간 반 뭐 1시간 반? 뭐 2시간? 이 정도 되는데 원래라면은 바둑이 중반까지 갔어야 되는데 이제 뭐 좀 있으면 끝나잖아요. 네, 이제 맞아요. 바둑 이제 시작이거든요. 아 그런 변수가 솔직히 평소에 3시간짜리를 바둑을 연습할 그런
때는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게 연습을 또 하기에도 3시간은 너무 좀 길거든요. 아무도 안 해주고 저도 또 그만큼 3시간 바둑을 연습을 하기에는 전력을 다하기도 힘들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시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길다 보니까 조금은 집중력이 여기서부터 떨어지지 않았나. 핑계 되시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곧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좋았던 걸 다 까먹는데 그 전에 이제 밑밥 가시는 건가요? 아, 여기서 너무 못 떠가지고 네, 여기서 너무 못 떠가지고 조금 아니 뭐 그렇게까지 못 뛰진 않았어요. 보도록 할까요? 여기 흙이 붙여갔는데요. 보통 이제 뛰는 거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흙은 지금 살짝 급해요. 뭔가 바둑이 나쁘기 때문에 좀 더 전단을 구하기에 급하다기보단 좋은 수를 뒀죠. 타이트하게 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백의 정수는 치받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뭔가 좀 왠지 여기 나오고 되게 두터운데 당한 것 같죠. 뭔가 좀 슴슴하다 네. 그래야 되나? 슴슴하죠. 저 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게 꼬부리는 자세가 생각보다 좋아요. 네, 이런 걸 예상을 하셨나요? 아니요, 전 이렇게 더 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실전의 진행을 예상을 했는데 실전 진행 제가 둘 때에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중간에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한번 네. 보여주실까요? 처음에는 원래 이제 이곳을 단수를 치고 이렇게 하고 저 치면은 아, 잡히네요. 지금 이렇게 나올 수는 없죠. 네, 못 줬죠. 그러고 지금 일로 끊어도 지금 축이 아니기 때문에 네. 흙은 이제 이 다섯 점을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놓고 이제 처음에는 백이 중앙을 잡아서 되게 두텁다라고 좀 생각을 하다가 네. 아 뭔가 보면 볼수록 크기 좀 깔끔하게 산 게 아닌가라는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실전에는 원래 둘 때는 이렇게 처음에 둘려다가 이제 중간에 제가 마음을 바꿔서 이곳을 빠졌는데 네. 이 수가 조금 이제 뭐 승률도 승률이지만 좀 바둑을 뭔가 복잡하게 만들어준 원인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아, 깔쌈하지 못하고 좀 약간 이제 좀 더럽게 만들었다. 네, 좀 그렇다고 하시죠. 아유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네. 아, 뭔가 손에 묻은 초콜릿 같이 좀 찐득찐득하게 만들어 버렸다. 좀 바둑이 이제 좀 복잡해졌다. 네. 이때 뛰고 막아서 이 돌을 잡았어요. 늘고 굿자도 서 이건 수상전이 백이 되거든요. 여기 치는 것도 있고 흙이 굿자로 두어 갑니다. 아 이때가 제일 중요했는데요. 이렇게 선택한 이상 백은 여기서 방향 선택을 되게 잘해야 돼요. 실전에는 여기를 이 굿자를 두고 막고 끊고 여기를 밀었는데 치고 이렇게 뛰어보니까 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실전에 그냥 밀어도 흙은 여기를 날리자를 둘 거거든요. 여기서 붙여가지고 여기를 막아준 꼴인데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네. 아 제가 이때 당시에 네. 그 갑자기 너무 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여기를 찔러간 상대가 그 수를 두고 나서 좀 네. 뭔가 마음을 아차. 다스리기 위해서 네. 뭐 좀 먹을 것도 좀 먹고 이제 간식도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화장실도 좀 다녀오고 좀 바람도 쐬면서 잘하셨네. 아무튼 여기서는 제가 이제 좀 저도 실수했다는 거를 약간 명확하게 인지를 했고 아, 네. 이제 실수를 했지만 여기서 더 큰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네. 뭐야 전문적이잖아. 그럼요. 무슨 일이에요? 근데 왜 여기선 정신 못 차리셨어요? 여기 두고 밀었어도 됐는데 이게 근데 뭔가 모양상? 그냥 뭔가 모양상 일단 여기를 뒀는데 네. 이게 찌르니까 조금 아프죠. 뭔가 아, 예. 제가 사실 생각하던 수는 네. 처음에는 뭐 이런 수를 막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거기요? 아 근데 이게 뭔가 여기 뒀다가 그 좀 그 한 번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수 없게 될 것 여기서 좀 냉정하게 두긴 한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잘 찾아가셨네요. 네. 뭐 실전에 뭐 방향착오를 했고 실수를 했지만 간식을 먹고 바람도 쐬면서 냉정을 찾았다. 그렇게 다시 이제 5대5로 바둑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한칸 뛰는 수, 중앙에 한칸 뛰는 수는 악수 없다고 다들 말씀하는데요. 이때는 굿자 두는 게 더 좋았어요. 아. 이거 굿자를 두고 이렇게 씌우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둡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요 실전에는요 뛰고 이렇게 치받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약간 바보사공 같이 못생겨져요. 근데 이 모양을 만들지 않기 위해 백이 약간 사전 공작을 했다. 이때는 치받아도 이쪽으로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 모양을 인공지능 만들어야 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사람 못 떠요. 쉽지 않습니다. 네, 실전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이때 아 저 이거 좀 아쉬웠어요. 제가 원래는 네. 여기서
이제 붙이려고 사실 둔 수인데 그니까요.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둔 이런 식으로 두는 거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섰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하나 여기를 막을 수 있지 막으면은 네. 이제 빠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수상전에 대한 수익기가 정확하게 안 됐다. 아, 그러니까 이 세 점과 아, 네. 이 두 점이 이렇게 좀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있을지 모르겠다. 뭐가 네, 섞여서 네.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판단이 제가 너무 좀 잘 안 돼가지고 네. 좀 원래는 이렇게 둘 생각이었지만 이제 괜히 둬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면은 더 약간 손해가 볼까봐 네, 너무 실수니까 네. 조금 더 사렵다 좀 더 천천히 좀 긴 호흡으로 좀 두고자 이것을 꼈는데 아, 네, 좀 실수였던 것 같아요. 모양이 네. 좀 좋긴 하거든요. 네. 아, 이게 호구 자리는 이제 맞지 말라 네. 이제 호구 양호구여가지고 살짝은 아쉬웠다. 네. 뭐 그래도 이제 맹정을 찾고 이제 천천히 가자고 했으니 심지어 지금 5대5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바둑은 아직 길어요. 가보시죠. 아, 늘고 막는 거 되게 잘 두셨어요. 이게 좀 둔 이유가 이제 여기를 그냥 냅두면은 네. 흙이 나중에 이곳을 끊어갈 때 아이고 만약에 이제 이곳을 끊어가면은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거나 해야 되는데 버려버리면 지금은 이제 여기가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고 네, 사전에 방지하고 그리고 이제 백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이렇게 두고 지금 빠지면은 흙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둔다거나 하면은 이제 이 백돌이 다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좀 떨리지. 그거를 이제 먼저 좀 없애놓고자 이제 이곳을 늘고 타진? 막아서 네.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수의 효과를 좀 설명을 드리면 붙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은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둔다거나 하면은 아니면 이렇게 두는 게 조금 더 나을까요? 네. 이렇게 두면은 네. 지금 흙이 이어도 붙이면 죽죠. 그리고 뭐 늘어도 여기 붙이면 좀 곤란하죠. 곤란하니까. 해서 백이 이 흑도를 잡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 늘고 막은 교환을 해서 귀를 좀 죽이더라도 여기에 약점을 선수로 없애자 좀 이런 의도였습니다.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놔둬도 만약에 집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선수 교환을 해서 내 약점도 지키고 나중에 또 이런데 붙이는 게 급소거든요. 저는 둘 때부터 계속 여길 붙이고 계속 싶었는데 붙이고 근데 네. 이게 이수가 조금 느슨할 수도 있으니까 좀 못 두고 있었는데 나중에 누가 둘지 네, 지켜보시죠. 이걸 두는 사람이 좀 이제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실전 보실까요? 아 이거 씌우는 거는 뭐 인공지능의 말에 따르면 조금 아쉽다고는 하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 좋은 수거든요.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씌우고 막으면 나중에요. 이게 흙이 어딜 뒀어요? 뭐 어디가 뒀어? 이 들어가는 수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흙도 급수를 계속 못 찾아요. 흙도 여기에 늘고요. 이게 자기를 모양에 탁 지켜두면 백이 조금 얇잖아요. 여기도 지켜두고 여기도 지켜두고 그때 이제 싸움이 시작됐어야 했는데 흙도 조금은 급했다. 바로 들어가서 살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좀 바둑이 그래도 조금 이상해졌지만 그래도 둘만하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라면은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두텁지 않으면 네.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살자고 했을 때 폐가 있죠. 실전처럼 이렇게 잡으러 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빵 때림을 주고 이 돌을 잡으러 가는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원래 같았으면 이 모양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모양이다. 네, 이렇게 네. 폐가 남아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실전에는 좀 공교롭게도 이제 백이 이렇게 돌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쪽에 돌이 왔잖아요. 그러고 네. 아직 여기도 미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실전에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응수타진을 했을 때 이렇게 치중 가서 잡으러 갈 수가 있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중앙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서 조금 제가 만회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이때쯤에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제가 뭐 한 1시간 반에서 1시간 반? 뭐 이 정도 남았었던 것 같고 꽤 많이 남았네요. 여기서부터 근데 상대 선수가 이제 진짜 대장부에 들어갔어요. 아, 솔직히 진짜 어렵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 네,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상대 선수는 대장부에 들어갔는데 이제 뭐 저는 사실 상대가 그 어딜 둘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맞죠. 조금 그냥
쉬다가 상대가 좀 둘 때 뭔가 더 생각을 하자. 네. 아, 마인드가 좋으시네요. 이제 아, 내가 6시간 동안 집중할 수 없으니 상대가 너무 열심히 하고 나는 어디 될지 모르겠으니까 조금은 이제 쉬다가 릴렉스하고 이제 두면 그때 열심히 두겠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힘들더라고요. 아, 네, 이해합니다. 네. 상대 선수가 대장고 네. 끝에 결국은 흙을 이쪽을 먼저 공략하는 것을 선택을 네. 했어요. 패가 났네요. 이제 제가 여기서 네. 조금 그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이 장면에서 백은 이렇게 뒀어야 되는데. 어 진짜요? 네, 이렇게 두고 이제 살려줬어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좀 그 개가나 판단이 정확하게 안 됐고 일단은 실전처럼 뒀을 때 상대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뒀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처음에 좀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네. 바로 흙이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을 두고 손을 빼는 게 좀 네.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백이 때린다고 해서 이 수가 바로 한 수로 이 흙돌이 죽는 게 아니라 찝찝하거든요. 네, 흙이 다른 데 두다가 또 여기를 흙이 다음 때리면? 또 때렸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백이 여기서 좀 이 패를 안 하고 잡으려면 뭐 이런 식으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 네. 또 밑에를 치고 이렇게 치면은 뭐야? 어차피 여기가 살아가는 좀 그런 수가 있어서 이제 이 모양은 한 수에 해결이 안 되는 모양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수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흙은 손을 빼고 좀 두었으면은 제가 좀 더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두라 한 거네요. 네, 그래서 아니, 여기를 뒀어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 A고 여기가 B잖아요. 네. 여기 B 두면 난 A 두면 아까랑 모양이 확연히 네. 차이가 나요. 아 맞네 실수하셨네. 근데 이제 저는 네. 둘 때 당시에는 여기서 그 상대 선수가 이렇게까지 해놓고 네. 손을 빼는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뒀고 근데 상대도 생각 못했어요. 상대도 실전에 이렇게 뒀는데 네. 이제 여기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수가 좀 숨어 있거든요. 아 맞죠. 이제 그 수를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제 그 수를 저는 좀 중간부터 보고 있었는데. 이건... 계속 언제 해야 되나 이거를 내가 아 이걸 언제 결행을 네. 해야 되나 내가 이걸 언제 해야 되나 이렇게 패가 나오기 네. 때문에 백도 타이밍을 좀 잘 봐야 돼요. 네. 이걸 언제 해야 되나 계속 생각을 하면서 여기부터는 좀 그 생각을 하면서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흙에게 이제 그 마지막 타이밍이 오는데요. 네. 백이 위쪽으로 뒀을 때 치받는 걸로 아 여기를 하나만 늘었으면 늘고 이게 치받는 게 모양이요. 치받았을 때 결국 백이 여기를 붙였잖아요. 네. 아 이게 너무 아파요. 그 자리를 두면서는 뭔가 좀 확실히 승기를 가져왔다. 잡았다고 좀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바둑이 이제 초반에는 백이 좋게 시작했다가 이쪽에서 백이 실수를 하면서 흙한테 좀 이제 흐름이 조금은 넘어갔는데 백이 급소를 두면서 백이 승기를 잡아왔습니다. 이 승기를 잡고 끝까지 저는 안 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아, 중간에 한번 실수가 있긴 했는데 아 실수가 했는데, 있었어요? 네. 아 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좀 그래도 실전에 백이 흙이 두고 백이 이쪽을 붙였을 때는 확실히 좀 우세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실수까지 한번 갑시다. 네. 제가 스탑 해주세요. 네, 조금 빠르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백이 이렇게 좀 선수 교환을 하고 저는 계속해서 여기 패를 들어가는 거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언제 가야 되나 마음서. 근데 이제 여기 중앙도 흙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을 좀 동시에 노리고 있었는데 네. 여기서 제가 이렇게 패를 들어갔어요. 근데 전 타이밍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은 타이밍이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백이 조금 이 수로는 이렇게 이어서 패를 이어서 패를 좀 계속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실전에 이곳을 둔 게 좀 실수여서 네. 저는 이 끊는 수가 사실 선수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떤 수가 숨어 있냐면 네. 백이 덮치는 수?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끼우면은 네. 이거는 뭐 이렇게 두면 잘 안 되죠? 덮쳐요. 네. 여기를 덮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전 이 수를 못 보고 있어요. 좀 생각을 못하고 아 그랬어요? 네. 이 끊는 수가 선수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좀 중앙 사활이 조금 살짝 차고가 네, 있네요. 차고 있었는데 네. 실전에 그래서 이렇게 패를 해소해서는 사실 이 돌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승부인데 네. 잘 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쳤는데 이 수가 졌으면 최종 패착이 될 오. 뻔한 수였어요. 사실. 오 진짜요? 네. 오 왜 나 몰랐지? 근데 지금 여기서 흑이 네. 이제 이렇게 패를 하고 이쪽 패감을 좀 쓰다가 네네. 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단수가 선수니까
이렇게 이 패를 제가 이길 수가 없어서 원래는 조금 백이 제가 좀 큰 실수를 했었는데 이수가 말을 하네요. 네, 저는 이제 여기가 선수인 것부터 모르고 있었던 거죠. 좀 쓰기 못했던 거죠. 근데 흙은 보고 둔 게 아니라 일단 감각적으로 끊어놓은 건데 네, 이런 좀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흙도 못 봤죠. 네. 아쉽게도 이제 실전에는 여기를 붙이 이제 여기를 붙인 수가 좀 최종 패착으로 그순... 여기를 때려서는 이제 백이 여기를 잡을 수도 있지만 잡지 않아도 이미 많이 이득을 봤기 때문에 네. 실전에 마지막에 여장면에서 아이고 내가 설명할래. 네. 여기서 흙이 젖히는 거 왜 안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끊고 네. 이게 뛰어서 그냥 때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백이 끊어놓고 때리는 게 최고. 여기까지 봤는지 모르겠지만 네. 흙이 약간의 뭐 슬기차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실전이 됐죠. 네. 그리고 진짜 맨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흙이 이곳을 두고 이거 잡을 수도 여장면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원래 여기를 이으려고 했는데 쫄렸죠. 아 너무 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진짜 열심히 제가 네. 시간이 좀 남아있었거든요. 열심히 직계선. 그래서 열심히 그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네. 덤이 절대 안 나올 것 같던데요. 이렇게 둬도 이거는 네. 100% 이겼다. 이거는 진짜 집 차이가 뭐 물론 잡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줄어들죠 당연히. 맞아요. 거의 50% 줄어들었어요. 진짜 하지만 이수로 100% 내가 이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늘고 네. 마지막 큰 자리인 여기를 이제 살아버렸죠. 살려서는 이제 네. 좀 그치. 승리가 확정이 됐죠. 근데 좀 아쉽기도 해요. 뭔가 다 잡는 모습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근데 막 여기 젖혔을 때 다음 수가 이제 확실히 안 보이니까 솔직히 떨릴만도 하는 사실 연습대국이었으면 무조건 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좀 워낙 중요한 대국이고 또 통쾌하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이겨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서 네. 네. 이게 한 세 집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 흙도 이제 더 이상 해볼 곳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돌을 건뒀습니다. 아 한성준 선수 좀 잘 두네요. 아, 근데 이 판은 사실 내용이 네. 엄청 좋진 않은데 그래도 이겼다는 게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네. 멘탈 관리를 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멘탈 나갈만 했는데 너무 잘 잡으시는데요. 네, 그... 가사 덕분인가? 또 워낙에 거기 그 주최 측에서 네. 또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커피나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돼 있고 좀 워낙 좋다. 선수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대국할 수 있는 환경을 또 제공을 잘 해주시니까 네. 네 지금까지 24강 대국 지켜봤고요. 아니 같이 보니까 훨씬 재밌네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대국하신 분이 옆에서 얘기해주니까 아주 쏙쏙 설명이 잘 돼요. 네 지금까지 24강 대국이었습니다. 대망의 16강.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이제 눈여겨보지 않았겠지만 네. 갑자기 소용돌이를 쳐서 이겨버린 그 16강 보러 가시죠. 아, 저 시작하기 전에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16강이 족자를 뽑잖아요. 네. 네, 신진서 사부님 딱 뽑았을 때 기분, 그 심정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일단 그 전에 추첨을 저는 두 번 했어요. 왜냐하면은 네. 한국 대 한국전을 일단 뽑은 게 첫 번째 추첨이었고 거기서 신진서 구단을 뽑은 게 두 번째 추첨이었고 네. 이제 이렇게 두 번 추첨을 했는데 처음 이제 그 한국 대 한국전을 뽑을 때까지만 해도 네. 사실은 뭐 당연히 신진서 구단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확률이 낮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뭐 한국 대 한국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뭐 잘 해봐야지. 좀, 네, 잘 준비를 해서 해봐야겠다 좀 네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딱 신진서 구단을 뽑으니까 네. 일단 아 이게 맞나? 네. 아 이게 맞나? 네. 일단 처음 든 생각은 네.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네. 근데 이제 그러고 좀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네. 이제 좀 웃다가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좀 정해지고 나서는 아무래도 약간 이제 마음 다 잡고 네. 근데 또 워낙 또 신진서 구단이 네. 세계 최강이잖아요. 또 최강의 기사니까. 아,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두면은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붙어보면은 일단은 제가 그 지더라도 사실 네. 그래도 질 확률이 높으니까 지더라도 좀 많은 걸 좀 배워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게 또 많이 배우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최대한 좀 치열하게 또 이게 뭔가 좀... 균형을 맞춰가면서 만만치 않아야 또 많은 걸 배울 수 있잖아요. 한 맛이 이제 봐야지 네. 뭔가 네. 티키타가가 돼야지 뭐가
배우는 게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뭔가 최대한 좀 많은 것을 좀 얻어가고 싶었고 그러려면은 이제 더 준비를 잘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네,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흙으로 포석 준비 화점과 이 소목으로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둔 걸까요? 아니요, 준비는 네 했는데 네. 사실 이게 뭐 흙으로 포석을 두면은 좀 흙으로 준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둘지를 알아야 이제 대응할 수 있잖아요. 맞죠. 네. 만약에 제가 뭐 상대가 양화점을 둔다 뭐 아니면은 네. 뭐 양소목을 둔다 이런 게 좀 이런 걸 좀 알 수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할 텐데 네. 이제 신진서보다는 워낙에 좀 다양하게? 모든 포석을 네. 다 잘 두는 기사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좀 예측하기는 힘들었고 그냥 이제 이렇게 두면 좀 이렇게 둬야겠다 정도의 생각은 있었지만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준비를 했고 그냥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좀 판을 좀 짜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셨죠?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잘 둘 수 있을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둑으로 보시죠. 네, 바둑으로 바로 보시죠. 아, 똑같이 두어갔네요. 화점과 소목을 두어갔고요. 아, 삼삼은 국룰이죠. 이 바둑은 제가 봤을 때 초반에는 정말 무난하게 땅 따먹기 한다. 너 집은 너 집, 내 집은 내 집. 나 깨러 들어왔어? 그럼 나도 깨러 들어갈게. 이런 느낌이었어요. 실전 보시죠. 치고 늘고 아, 바로 끊어갔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조금 종종 네. 나오는데 이게 지금 배석에서는 원래 기본적인 이 모양의 형태는 이렇게 늘고 네. 이런 식으로 뛰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백이 좀 이렇게 두면은 생각할 수 있는 수가 뭐 이런 식으로 뛰어가는 게 좀 무난한 진행인데 날이자도 둘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요? 아니요, 그 날이자 말고 이렇게 날이자. 네. 네,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은 네. 좀 기본적으로 약간 흙이 이쪽을 좀 차지하고 네. 백은 이렇게 중앙으로 좀 세력이 쌓여요. 근데 백이 중앙으로 세력이 쌓일 때 이런 식으로 좀 날짜를 둔다거나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랑 여기랑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치고 늘어져 있는 배석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끊는 수가 좀 제법 둘만한 백이? 그런 수법이고 네. 흙도 이제 그래서 늘기보다는 실전에 쳤죠.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는 게 좀 더 뭐 확실히 낫다까지는 아니어도 메리트가 이렇게 있다. 두는 게 좀 괜찮다 정도로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도 네. 그래요. 좀 효율적인 것 같아요. 실전 보통은 느는데 이렇게 해서 뛰어서 다 눌릴 거면 네. 이쪽을 친 이유도 뭔가 좀 아쉽고 세 점이었는데 뭔가 주변 배석을 좀 고려를 네, 해보면 맞습니다. 네. 치고 막아서 실전처럼 이제 아예 끊어놓은 아 네. 디테일 아 요새 디테일 맛집이세요? 아, 그래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잘 드세요? 네, 접치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네. 사실은 제가 이곳을 쳐가는 수도 있었는데 오, 네. 이렇게 패를 바로 걸어가는 수도 있었는데 좀 이후의 변화를 제가 뭐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둔다거나 할 수 있거든요. 네. 아니면 흙이 이제 이걸로 이런 식으로 핵감을 쏘갈 수 있는데 이 변화는 좀 너무 어렵고 그리고 패를 거는 게 제가 부담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백이 여기를 끊는 엄청나게 좀 약간 울트라 팩감이 하나 있잖아요. 초반인데도 네. 너무 울트라가 하나 네.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패를 거는 게 원래는 조금 더 일반적인 진행이지만 네. 저는 좀 간명하게 두고자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네, 네 제 생각에 좀 잘 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처음부터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붙으면 지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붙으면 아, 다 이겼잖아요. 붙으면 다 죽으니까? 아니 아니 어차피 싸워야 되는데 초반부터 싸울 이유 뭐 있냐 네. 좀 천천히 시작하자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맞지 말고 좀 나중에 맞아라 네 맞아요 뭐 네. 그런 뜻입니다 얼굴 빨개졌잖아요 어떡하실 겁니까 여기서 흙이 이제 미는 수도 있고 다가갈 수도 있는데 백이 날일자가 뭔가 쌓아놓은 거에서 허물어지는 느낌이라 민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뭔가 일단 세력을 좀 크게 키워가고 싶었고 네. 여수로는 이제 여기를 하나 단수를 쳐놓으라고 하던데 오. 아 이건 너무 어렵죠 근데 생각 괜찮아요 왜냐면 백이 때려먹는 게 밀리는 순간 값어치가 확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네. 여기를 이제 쳐놓으라는 이유는 이렇게 때려먹을 때 이 쳐져 있는 교환을 생각을 하면은 아, 득이죠 네 이건 그 기본적으로 한 집 게이득 넘게 득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곳을 쳐놓으라고 하는데 네. 저는 여기 쳐놓는 것도 사실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거를 안 쳐놓으면은 뭐가 다른지를 정확히 몰랐어요. 아, 네. 에? 아, 그러니까 쳐놓는 수가 있다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아 뭐라고 말씀드려야 몰랐어? 될까요? 그러니까 쳐놓는 수가 있다는 알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안 쳐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 그러니까 뭐 네. 그렇게 막 그러니까 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네, 네, 않았다. 네, 뭐, 조금은 그렇죠. 뭐 옆에서 생각을 했다. 네, 그냥 네. 조금 그냥 뭐 사이드, 사소한 거라고 생각을 했다 네, 정도. 사이드 메뉴 약간 치즈 스틱 같이 생각을 한 거죠. 네, 생각 안 하면 안 시키는. 찌르고 네. 어 여기는 좋은 자리죠. 백이 낼름 끊어 먹었어요 또. 네. 끊어 먹은 게 좋은 수더라고요. 아 네 이거 타이밍이 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아까 쳐놨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백이 먼저 선수 칠 수 있기 때문에 치즈 선수가 타이밍을 아주 잘 잡았고요. 흙도 하나 잼 날리고 받아갔습니다. 백은 이렇게 받은 수로 네. 실전에 그 복귀할 때도 얘기했던 건데 여기를 가로? 하나 더 써야 된다고 이 부분을 조금 후회하더라고요. 오! 세점 중앙! 좌우동형 중앙 급소! 네, 이제 여기가 급소이기 때문에 이곳을 네. 때리고 뭐 좀 이런 식으로 더 두는 게 좀 득이었던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근데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두려고 했었고 근데 아무래도 실전보다는 조금 흙의 모양이 깔끔하다는 기분이 좀 네. 나쁘니까 이곳을 해놨어야 된다고 좀 후회를 하더라고요. 네, 후회할 만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쪽이 좀 더 빡빡한 좀 더 수인 것 같습니다. 실전에는 그냥 무난하게 진행이 됐어요. 이제 여기 흙은 상변의 집을 좀 크게 차지했고 백은 확실한 집을 이제 우상계 차지했고 이쪽에 좌변과 좌하기에 백집이 있습니다. 흙은 이제 뭐 둘 데가 없어요. 깨러 가야죠. 실전처럼 깨러 갔고요. 이건 하나의 정석 같은 건데 이렇게 깰 때도 붙이는 수를 많이 둡니다. 이때 아 백이 너만 깨냐 나도 네. 질 수 없다 하면서 젖혀서 패 이게요 그냥 젖혀가면요 이게 이런데 백이 젖히면 이게 축이 딱 걸려요. 이제 저는 네. 여길 젖힐 수도 있지만 이곳을 끊고 칠까봐 안 됐어요. 끊고 칠까봐요? 왜냐면 끊고 치면은 아. 지금 단수니까 나가야 되는데 네. 여기를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네. 여기를 나가는 게 이제 이렇게 축으로 아, 그냥 젖히면 안 걸리거든요. 돼요? 아, 그냥 젖힐 수도 있는데 좀 아쉬워요?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확실하니까? 좀 확실한 의미가 있으니까 네. 아무튼 전 이렇게 둘까봐 이제 이곳을 지켰고 네, 깔끔한 것 같아요. 이수로는 이제 원래는 당장 축이 안 되면은 네. 여자리가 두터워서 많이 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를 안 친 이유가 네. 상대가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을까봐. 어, 생각을 되게 네. 많이 했네요. 아, 시간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같으면은 이게 무슨 수라고 당연히 나갈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 딱 걸리는데 지금 단수를 치면은 네. 이 자리 역시 지금 축이 그 걸리는 그런 자리거든요.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전에는 이곳을 받아놓고 이곳을 쳤습니다. 잘 뒀네요. 아 잘해 잘해 잘해. 뭐 백도 붙여서 밀어갔고요. 밀고 밀어갔습니다. 이게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흙한테 밀리거나 그러면 너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꼭 밀어가야 하고요. 근데 여기 민수는 조금은 느슨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이렇게 밀리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흙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밀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네. 이제 여자리는 밀어야 되는 자리인데 네, 네. 여기서는 손을 뺐어야 했다. 이렇게 밀리는 게 아까만큼 아프진 않거든요. 왜냐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밀었는데 원래 같으면은 좀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받아줬을 텐데. 제가 지금 좀 바둑을 살펴보니까 백이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이쪽도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를 넣는다고 이쪽에 큰 집이 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겁나 조금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두 점머리는 두들겨라 이런 말이 있듯이 맞아요. 두 점머리를 맞으면 안 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지 않나 하고 이렇게 붙여서 여기 이제 상변의 집을 좀 차지를 하는 선택을 드신다. 했습니다. 아니 저는 약간 신진석 프리미엄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신진석 사부님의 수는 약간 실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당연히 밀었나 보다 그냥 여기 두고 흙도 상변 두고 백도 넘어가서 흙에 한 변 두면 아 이렇게 하변해서 흙은 이제 덤을 만들어내고 백은 덤을 이제 남기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확실히 하나가 더 있으시네요.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때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여기가 한 이제 상변이 한 35집 네. 정도 30집에서 35집 정도 그리고 여기가 뭐 5집 정도 덤 정도는 나는 모양이고 아, 네. 이제 여기도 한 5집은 나 있고 그럼 흙이 40집에 45집에 이제 좀 두터운 밀거 네. 아니에요? 대교가 15집 여기가 한 5집 네 20 20집이죠 그리고 여기가 한 모양이 한 25집 정도 돼요. 네 맞아요. 그럼 백도 45집이고 흙도 45집인데 이 하변에서
덤정도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제 말 맞죠? 네. 그런 그냥 그 정도의 바둑이라고 생각을 했고 뭐 네. 사실 뭐 누가 얼마나 우세하다 이런 건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만만치 않는 그냥 형세다 정도라고는 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흙이 조금은 더 활발해 보여요. 배기 쪽에서 흙이 덤이 안 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쪽을 봤을 때 뭔가 모양이 실전처럼 이렇게 찍 쬐쓸 때 뭔가 기분이 좋아요. 백이 눌려있는 느낌이고 백은 조금 뭉쳐있는 느낌이라 제 생각에 흙이 조금은 기분 좋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실전 볼까요? 아 백도 깎아가네요. 여기서 좀 이 수를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둔 수인데 상대 그 신진 선수가 아, 여기요? 여기를 어깨 짚은 아 어깨 짚었다고 했나? 여기를 나를 짜 네. 인공지능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쪽에 약점도 있으면서 흙의 약점도 공략하면서 또 이제 어깨 짚음을 노리고 있는 나를 짜와 눈목자 겁나 사랑해요. 아 근데 이제 이수로는 네. 여기를 뒀어야 되는 것 같다는 오, 식의 얘기를 있어요? 했는데 네. 네. 근데 여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도 실전에 이수를 보고 뭔가 네. 아 되게 좋은 감각이다라고 네. 좀 생각을 했는데. 실전에 아무래도 여기를 그 나중에 이렇게 되고 이제 맞았죠, 여기를 나중에. 좀 네. 째지면서부터 바둑이 좀 복잡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없애놔야 됐다는 약간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를 붙였어야 된다는 얘기가. 신지선 선수의 아쉬움이었나요? 아 뭐가 네. 네. 실전 보시죠. 네. 실전에 날짜를 두고 아 저는 근데 이 감각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백이 잘못 떴다고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아 근데 이거를 바로 끊어야 되나요? 치는 게 아 근데 이쪽이 좀 찝찝하니까 네 해놔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를 제가 이렇게 네. 단수를 친 게 그 승률 그래프를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여기까지는 만만치 않은데 네. 여기를 치니까 갑자기 확 떨어졌어요 승률이. 어 좀 나름 이제 깔쌈한 마무리다 생각을 했는데 그 모양이잖아요. 네. 그쵸? 이 배운 대로 그 결대로 뭔가 드는 이 그런 맞아요. 모양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입고 이렇게 쪘을 때 아, 백이 여기 집이 한 다섯 집 정도 늘었거든요. 네. 흙 집이 줄고 여기 먹히는 게 남아 있고 뭐 백이 이렇게 때린 거를 생각하면은 백 집이 한 다섯 집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낙이 없네. 중앙 차이는 이렇게 그냥 이어져도 그 중앙 차이가 다섯 집이 나지 않는다. 좀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그런 부분까지는 둘 때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죠. 왜냐면요 이제 옛날에 막 배우고 우영이라고 이제 네. 모바 짜서고 이런 데 맞으면 기분이 나쁘니까 좀 반발을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어릴 때 하는데. 이런 데 이었으면 손바닥 맞아요. 맞았어요 손바닥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 했나? 어릴 때 이런 데 이었으면 손바닥 맞았는데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다음에 이쪽에 백이 흙이 나중에 쳤을 때 빠졌을 때 좀 메리트가 있고요 중앙 쪽에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있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네. 아 확실히 다르네. 다시 보니까 되게 다르네. 아,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뛰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흙은 계속 이제 추궁을 해야겠죠. 네. 근데 뭐 수가 잘 안 보였겠죠. 지금 네. 지금도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덤 정도 해야 되는 거는 변함이 없다. 네, 왜냐면은 네. 뭐 흙백 간에 서로 크게 모양이 변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집은 그대로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덤 정도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덤 정도 하려면 아무래도 그냥 무난한 자리는 사실 이런 데 미는 거나 네. 이런 데 젖히는 게 좀 집으로 크긴 크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수들보다는 조금 더 여기를 더 압박을 해서 공격을 제가 이득을 봐야 되지 않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을 좀 괴롭혀야지 이제 집이 나오거든요. 네. 흙이 지금은 집은 백이 좀 많지만 조금 이제 두터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두터움을 집으로 만들려면 상대를 괴롭혀야 돼요. 돌을. 그렇게 해서 응수타진 하나 들어갑니다. 저는 이때 이 신지서 선수가 조금은 급한 타이밍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때 뒤로 그냥 받아주는 수도 있어요. 받아주면 또 천천히 흙은 또 압박을 할 거고 백은 받으면서 이렇게 집으로 가는 끝내기로 가는 그런 바둑을 둘 줄 알았는데 이게 찌르고 끄는 게 모양상으로는 솔직히 흙이 이렇게 막아줘서 조금은 이제 승부를 아예 걸어버린 거의 뭐 좋아한다 고백했 고백 공격 해버린 거야 서로 썸 타다가 네 신진호 선수가 이제 결판을 내자 하고 고백 공격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뒤로 좀 돌아가는 수는 네. 이제 둘 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이제 아 여기를 두면 여기를 찌를 수도 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이 모양이 백이 지금 완벽하게 산 형태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조금 그 아마도 이렇게 뒤로 물러나지 못했던 거는 여기 사활에 대한 좀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실전에는 그래서 좀 끊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이제 실전에는 결국에 이 돌이 조금 걸리게 됐는데 네. 이 돌은 아직까지는 사실 별로 위험해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찌르면은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여돌이 조금 여돌은 좀 당장 위험해 보이니까. 근데 여기 찌르면요? 이런 식으로 백도 두면은 찌르면요? 이제 뭐 여기를 별거 없어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두 점을 먹거나 하고 두지 나도 않을까요? 이제 나가야지. 근데 찌를까요? 여기 살리는 맛이 좀 남아 있어서. 네. 좀 아프네요. 그래서 여기를 뒀을 때는 네. 좀 되게 어려운 장면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아마 신시영 네. 선수가 아까 이 날일자로 붙였어야 된다 후회를 했는데요. 네. 확실히 뭔가 실전에 느꼈을 때 아, 좀 따끔하다. 약간 침 맞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침 맞으면 시원하지 않나요? 네, 저 어제 침 맞았는데 너무 시원해요. 따끔해요? 그래도 맞을 땐 따끔해요. 탁 하니까. 네, 신주사님 저는 조금은 급한 타임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찌르고 나갔을 때 뭔가 백이 좀 위험해 보여서 판단을 하기에 찌르고 살아놓고 여기에 승부를 거는 게 좋을 것 같다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실전을 두어 봅시다. 이제 잡으러 갔어요. 이제 좀 공격을 해서 네. 제가 여기서 지불을 일단 손해를 좀 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5집보다 지금은 한 30집이 넘게 나거든요. 네, 전 한 10집 정도 손해봤다고 네,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제가 집으로 그만큼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네. 이제는 여기를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리고 네. 여담으로 여기서는 이수로 여기를 받지 말고 선을 딴 데를 두라고 하거든요. 우와. 근데 너무 어렵죠. 여기 세 점을 뭐 예를 들어 죽인다? 상상이 힘든데 근데 심지어 후수로 먹어야 되니까 네. 일리가 있다. 근데 이거는 좀 제 기준에선 참 좀 어려운인 것 같아요. 근데 제 너무, 기준에서 네. 신지정 선수가 이걸 못 발견한 거 살짝 아쉬운데요. 아무튼 여기서 손을 빼는 변화도가 있었는데 네, 괜찮다. 좀 네, 어려운 것 같고 이제 네. 실전에는 아무튼 여기까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 뛰어서 이제 백은 안쪽에서 살기보다는 이제 위쪽으로 나가는 수를 인공지능 추천을 계속 하더라고요. 위쪽으로 나가라고. 왜냐면 좀 웅크려서 살다 보면 백이 모양이 계속 안 나와요. 실전처럼 실전에는 백이 이 세 점을 먹었는데 세 점을 먹은 게 솔직히 말하면 6집? 7집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을 먹기보다는 나가는 게 더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진서 구단의 생각은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제 일단 이 세 점을 먹고 나서 살려야 네. 지금 그냥 이렇게 살리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뛴다면은 여기가 살더라도 손해를 좀 보면은 이게 바둑이 또 만만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득을 보고 살면은 이제 바둑이 확실하게 우세해지잖아요. 좀 그래서 여기를 세 점을 잡고 버틴 게 아닐까 싶고 이제 여기가 제 생각에는 좀 그 선택의 기로였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뛰고 두더라도 사실은 바둑이 만만치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뛰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뭐 이런 데를 하나 민다거나 하고 이런 식으로 젖혀도 네. 바둑이 되게 미세한데 저는 이렇게 둬도 제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좀 더 제 수익기를 믿고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실전에 그 좀 더 공격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잘 선택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그 옛날에 그 사원님들이 말하는 패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6집인데 이걸 나가서 이 정도의 가치는 무조건 있지 않을까. 저는 여기서 끊어 먹은 뒤로는 백이 좀 많이 힘들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두터워져서 나가기도 힘들고 실전에 결국엔 여기를 살긴 살았지만 살아도 못 산다. 사원님들 맨날 말하잖아요. 네. 이건 살아도 못 살았어. 살았는데 바둑은 이제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여기서 역대급 묘수가 숨어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역대급 묘수요? 네. 어디요? 뭐지? 전에 역대급 묘수가 네. 숨어있었는데 알려주세요. 이제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인데 네. 일단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있는 수와 왜냐면 지금 딴 데를 두면은 이렇게 패를 걸어서 패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는 수와 이렇게 있는 수 두 수 중에 고민을 엄청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시간을 진짜 엄청 많이 들였어요. 왜냐면은 수익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붙이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는 못 살아있죠. 옥집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하지만 이게 아, 백은 일로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을 때 이 돌이 지금은 흑이 여돌이 살아있죠? 네, 맞아요. 이 끊는 수가 선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아~ 만약에 이게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이 끊는 수가 선수가 돼서 중앙으로 나올 수 있는 아, 근데 또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있는 선택을 했는데 깊은 수익기를 하셨네요. 네.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요. 이게 약간 네. 이제 옛날에 그 초급 시절에 배우던 쌍립은 급소. 아 이거 평생 가네요. 아이 쌍립은 아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있는 거는 모양상으로 살짝 봤을 때도 살짝 이제 꼬부랑 해가지고 약간 지렁이 같이 좀 아쉬운데 쌍립 아 튼튼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네. 이었고 여기서 이제 붙였을 때 인공지능은 아마 뭐 이런 식으로인가 이런 식으로 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실전에 이렇게 두어서 실전처럼 두어서 좀 죽거나 아니면은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백이 뭐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이곳을 붙여? 하나 끼우고 네. 이렇게 이으면은 단수로 죽기 때문에 저 흙은 흙을 쳐야죠. 흙은 이렇게 늘고 아 모양 너무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수익기 중에 하나가 먼저 이것을 붙이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걸 붙이고 늘고 이렇게 이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죠? 네 맞아요. 죽었잖아요. 죽었죠? 근데 여기서 백이 이곳을 하나 젖혀놓고 붙이면 오! 여기를 똑같이 둘 때 이렇게 하고 오와. 여기를 두면 이렇게 이 3, 4의 교환으로 여기를 들어가서 패가 나요. 오 마이 갓. 실제 볼 수가 없죠. 오와. 저는 여기서 제가 생각을 굉장히 좀 오래 하고 깊은 수익기를 했는데도 오. 이제 이 수는 찾아내지 못했죠. 네. 오와. 오 재밌다. 네. 우와 진짜 오 신기해. 4월 책에 나올 만한 이제 묘수인데 여기 사진 찍어 놔야겠어요. 네. 와 아, 얼굴 빨개졌어. 아, 너무 신기해. 약간 감동받았는데 네. 신진서 구단이 만약에 봤다면? 이거를 4월 문제로 풀었으면은 네. 저는 100% 봤을 거라고 아, 확신해요. 당연하죠. 왜냐면 네. 신진서 구단 수익기는 진짜 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 수를 이걸 아마 4월 문제로 내어주었다면 저는 100%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전에는 이제 여기서 조금 그 뭔가 수가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은 흔들려서 이제 이렇게 있는 좀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네. 이 수가 이제 좀 결과적으로 패착이 됐죠. 아 이런데 이해만 안 되는데 아이 뭐 흙이 모양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네. 아까랑 다른 게 이을 여기를 있어요. 끼우더라도 이으면은 아까 이곳을 젖힌 이유가 이 자충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네. 자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늘어서 지금은 이제 이 돌이 조금 많이 위험해졌고 근데 이게 수익기가 안 되더라도 이거 하나는 진짜 끼워볼 만한데 왜냐면 이게 진짜 우영 만드는 거잖아요. 저 거의 자동차 오고 있는데 근데 뭐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두기 힘드니까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실전에 여기서 네. 잘라먹게 됐죠. 이제 여기서 제가 처음에 하나 좀 착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뭔데요? 뭐냐면 저는 이제 이걸 치중 가고 막으면은 젖히는 건 이렇게 막고 이음 죽었잖아요. 아 그쵸. 근데 그냥 이렇게 빠지고 여기를 두고 찝으면은 네. 단수를 하나 쳐야 되고 펜, 이어야 펜? 되잖아요. 근데 전 여기 칠 때 이렇게 둬서 양펜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렇게 이으면 패잖아요. 근데 이으면 이제 패죠. 근데 이으면 한 수 늘어진 패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살짝 좀 잘못 봤었고 네네. 이거를 확인한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한 수 늘어진 패를 할까 아니면 실전처럼 반반 이렇게 반을 잡는 상황이 있고 또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이득을 맞죠. 보는 패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실전처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중요한 기로에서 한 선택이 다 좀 잘 선택하셨네요. 운이 좋았죠. 에 실력이 좋은 거죠. 운이 좋았죠. 아, 근데 이 바둑은 중간에 막 과자 먹고 이제 안 쉬셨어요? 아 신진서 구단이 상대가 신진서 구단이니까 그럴 틈이 없더라고요. 아 그런 거 그러니까 네. 집중력 집중 잘 되셨나요? 그까지? 아니 근데 그래도 조금 체력적으로 뭔가 집중력을 네. 잃지 않으려고 뭐 초콜릿 같은 걸 먹긴 하고 네 잘하셨네요. 아이고 잘했습니다. 실전에는 이렇게 그냥 끝내기 하니까 패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네. 제가 이곳을
저는 끊어 먹은 게좀 이바둑의 마지막 승차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안 끊어 먹고 어디? 여기를 이어서 이도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집만 보면은 이게 여기보다 이쪽이 조금 더 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두지 못한 이유는 만약에 여기서 손을 뺀다면 네. 여기가 끊기는 게 선수죠. 네, 맞아요. 그래서 끊기고 중앙이...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너무 못생겼네. 중앙이 좀 위험하고 네. 만약에 이 수로 이런 식으로 봤더라도 백이 계속 이런 데 늘어가고 하면은 여기가 되게 찝찝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좀 이런 흔들기를 좀 당해낼 자신이 없어서 이제 여기를 끊는 안정감. 선택을 했고 네. 끊고 이제 여기 미는 자리가 크다. 좀 커서 여자리를 제가 둘 수 있어서 이제 이길 수 있겠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는 뭐 덤을 역으로 줘야 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덤 정도 덤에 조금 안 되게 이겼다고 봤는데 한 맞나요? 10집 정도? 10집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뭐야 3집 반이었어요? 네. 아 계산 잘못했네. 뭐 자, 마지막 순서까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냥 무난하게 끝내기를 해도 흑이 지금은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끝내기를 하다가 신진서 선수가 이때 바둑 돌을 걷었습니다. 어땠나요? 솔직히 아... 이제 끊어 먹고 나서 개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 떨렸어요? 막 심장 막 빠스빠스 하고. 아 근데 신기하게 별로 안 떨렸어요. 오 진짜요? 네. 신기하게 별로 안 떨렸던 게 네. 이게 좀 믿기지가 않아서 안 떨린 걸 수도 있는데 네. 좀 별로 그 떨리지 않았고 사실은 여기보다 그 전에 옆에를 하고 있을 때 조금 약간 떨렸는데 네. 이제 제가 지금 이기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 확실하게 이긴 것도 아니고 또 상대는 신진서 구단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다. 좀 그런 다른 생각하기보다는 바둑에 집중을 하자는 생각을 했고 오히려 뭔가 승리를 확신했을 때는 좀 그냥 막 떨리거나 그렇진 않았고 근데 좀 벅찬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솔직히 감독의 눈물 좀 흘렸다. 근데 제가 이겼는데 울 수는 없으니까. 아니까 근데 몰래 네. 몰래 약간 하, 네. 내가 이러려고 바둑했지 하면서 뭔가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벅찼어요. 네, 벅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벅차. 감동? 감동. 네. 약간 감동. 이렇게 한상조 선수의 아직 뭐 끝난 것도 아닌데 약간 이미 16강에 좀 벅차가지고 스토리를 봤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이제 상대에 집중하기보다 바둑에 집중하시면서 이제 다음 선수가 커제 선수예요. 급판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급판을 네. 이제 다음 판이 이제 커제 구단인데 좀 16강에서 사실 워낙 대단한 선수를 이겼잖아요. 제가 그리고 또 그 선수가 또 한국 최고의 좀 선수이고 네. 에이스 선수이기 때문에 그쵸. 제가 신진서 구단을 이긴 만큼 좀 더 그 앞으로는 이제 그동안 이제 LG벨을 둘 때는 조금 편한 마음과 그리고 좀 배운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컸다면은 이제는 약간의 승부. 책임감을 좀 가지고 일단 책임감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다음 대국을. 네,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는 하는데 바둑은 그냥 두십시오. 아, 네. 얼마 어떡해요. 준비는 책임감을 가지고 네, 하고 네. 그 둘 때는 배운다는 마음을 주려고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뭐 커제 선수가 뭐 저보다 강한 거는 실력이 훨씬 센 거는 아니에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이제 신인상 이겨가지고 커제 그런가요? 선수보다 네. 강하세요. 죄송해요. 뭐 최근 전적 뭐 100, 1승 199패 뭐 이런 거 아니죠? 아, 네. 네. 24강에 이어 16강까지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네. 그럼 저희 마지막 인사하고 떠나도록 할까요? 그러시죠. 마지막 인사는 왜 해주세요? 우선 시청자 그 여러분들께 좀 많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 8강전 아직 한 세 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절실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좋은 바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진짜 많이 응원해주시고 한장조 사부님 나오면 다 클릭해서 보시고 하트 눌러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고 아시겠죠? 저희는 그럼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상조 나 고인서인데 고인서 해설 한상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